그래서 오늘 휴지가 이번 시즌 다이아를 가기 위해 브롤러 여러분들의 추천 받습니다. 지난 이야기 휴파이크와 함께 새 경쟁전 도전에 들어간 휴지.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멜로디짱 새로운 최애 브롤러가 등장하면서 바로 버림받아버린 휴파이크였다. 큐로디의 엄청난 활약과 함께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티어 성장하는 일만 남아있다. 그는 과연 이번 시즌 다이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자, 이제 좀만 하면은 브론즈를 넘어서 실버에 바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번 시즌에는 다이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지금 좀 경쟁전 안 돌리고 캐릭터를 이것저것 조금씩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 또 휴파이크나 새로 요번에 조금 연습한 멜로디라거나 나니를 조금 많이 애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요 정도밖에 제가 지금 잘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브롤러 폭이 좁아도 너무 좁아. 아, 근데 또 제가 안 한 사이에 브롤러들이 겁나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브롤러들이 또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오늘 휴지가 이번 시즌 다이아를 가기 위해 요 브롤러가 있으면은 무조건 다이아 간다 하는 브롤러 여러분들의 추천 받습니다. 이 78개의 그 브롤러들 중에서 제일 좋은 브롤러가 뭘지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일단 여러분들의 추천에 앞서가지고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는 티어를 기준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1티어 매우 강력한 브롤러. 이 워딩부터 장난 아닌데요? 첫 번째 안젤로 영웅 브롤러고요. 그때 한번 써봤는데 진짜 어렵던데. 가젯은 공중 나는 가젯이고 피 채워주는 힐링 타임, 물에 들어가는 이동 속도. 어? 물 있는 맵일 때는 이게 또 좋긴 하겠는데? 아, 이게 그렇게 사기라고? 자, 맵이 보자. 바운티네? 안젤로 쓰기 괜찮겠는데? 안젤로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저격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또 한 방 맞추면 또 정신 못 차리니 이 데미지까지. 내가 정신 못 차리겠는데? 마무리 잡아주고, 오케이. 자, 궁극기 깝니다. 조만간 궁극기 깔아주고, 김 모아서 발사. 아니야. 김 모았어. 발사. 오케이. 얘가 기모아서 한방 맞추면 데미지는 진짜 겁나 세거든. 여기서 피 깔아주고, 오! 발사! 그렇지! 오, 할만한데? 하하!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한방 맞으면은 정신 못 차리는 데미지거든요, 이거. 이게 궁극기 밑에서 이렇게 화살을 날리고 상태에서 맞춰주면은 독 데미지도 들어가고. 잠깐만, 얘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 오, 물 위 걸어 다닐 수 있네? 자, 점프 뛰어서 도망가주고, 삭, 삭. 오케이. 와. 오, 나 데미지 34,000. 많이 넣기는 했네. 실버 바로 뚫어보자고. 저 일단 한번 써봤는데, 안젤로 완전 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라면 좋아요. 2티어 한번 사용해봅시다. 파이버도 거의 뭐 3위권에 있는데? 아, 나니는 또 제가 또 애용하죠. 올레트 안 써본 거 중에 한번 써보자. 오! 벨! 요새 또 벨 또 써보고 있거든요? 오케이, 재장전 속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스타 파워는 일시 고장. 어? 이거 맞으면은 공격을 못한다는 거잖아? 오, 이거 사기 아님? 그리고 가젯으로는 함정까지 이렇게 세팅해볼게요. 아, 잠깐, 이 브롤볼에서는 벨 쓰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야, 저기는 거의 뭐 삼근접이네? 에드거 있고 팽 있고 난리 났구만. 견제 견제. 잡아야 돼. 잡아줘 잡아줘. 아유. 아, 이거 벨 고른 거 그냥 악수 같은데? 자, 여기서 오나 보구나 이제. 자, 한 명 깔아두고. 나이스! 엘프리몬 잘한다잉?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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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잡고 잡고! 나이스! 내가 마무리 일단 지었고,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르긴 했는데. 와! 팽 뭐야 저거 데미지? 아, 이 근접 애들 들어오니까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안돼 안돼 안돼! 오케이, 갑오살 렛츠고! 아, 근데 우리 팀 조합이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요? 프랭크라뇨 여기서. 자, 저는 계속 견제 때려주고. 견제? 의외로 괜찮을지도? 이번 판 프랭크가 집도한다? 싹 잡아주고. 나이스. 야, 잠깐만, 이거는 내가 한 게 없는데? 나이스. 이번 판 다시 벨 갑니다. 맞춰주고. 아, 이게 안 맞아? 자,
계속 견제 때려줘야 돼 저는. 애들 못 오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잡고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자 여기다가 트랩 깔아놓고 유인할게요. 못 오게. 자 궁극기로 견제. 아무나 맞아 알아라. 아하 지금 트랩 잔뜩 깔아놨거든요. 여기 오면 너네 지옥이야. 들어와봐. 그렇지 바로 트랩 밟아버렸어요 멍청하긴. 하하하 잘 가세요. 나이스. 아 벨이 사용해보니까 괜찮은게 재장전속도 빠르고요. 그리고 트랩으로 근거리를 약간 변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플레이도 가능한. 자 3티어 비비? 비비가 3티어야? 비비 되게 좋지 않아요? 보니? 아 이 대포 브룰러 얘도 거의 뭐 저격수급 사거리를 들고 있네요. 대포를 날려주고. 어? 한 발씩 밖에 없어? 궁극기는 뭐야? 점퍼! 땅땅땅. 얘는 이거 바뀌네요. 아 모드가 바뀌는 거구나. 저거 신기한데? 일단 내리면은 뭔가 공격 스타일이 보호 같은 느낌 들고요. 어? 야 얘 재밌는데? 날아! 꿍꿍꿍꿍. 오호호호호. 오 느낌. 오 느낌 왔어. 아 제발 좀. 오케이. 야 이거 여기 보니판이다. 그러니까 보니 같은 경우에는 요 클라이드 모드라고 하던데. 에 대포를 탄 상태에서는 열심히 견제를 해주면서 어이구 쳐주다가 아 야야야야야야. 자 바로 점프 뛰면서 둘둘둘둘 둘발. 어 쉽지 않네요. 아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오 죽냐 설마? 와! 얘 이거 풀차지 궁극기 한 대 맞으니까 무조건 죽네. 좀 채운 다음에 안 돼. 본인은 일단 보류. 좀 쓰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와 야 4티어 리스트 엄청난데 쉘리 니타 불 대부분 사거리가 짧은 애들이 많네. 얘가 또 접근만 하면은 셀 수도 있어요. 내가 탱커 역할 해주고 뒤에서 애들이 좀 잘해주겠지 뭐.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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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하면서 아오 마구마구 퍼주고 싹싹싹싹 잡아주고 난 오 대류 괜찮은데? 잡아주고 한 번 더 스르륵 딱딱딱딱딱 나쁘지 않은데? 방금 내가 어그로 다 끌고 잡은 거 아님? 이렇게 오히려 무지성으로 이렇게 막 돌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바로 대류 슛. 야, 이게 저 티어에서는 베릴 괜찮을지도? 자 마지막 대망의 5티어. 그냥 이름부터가 성능이 나쁜 브롤러라고 써있습니다. 매우 나쁜 브롤러래요. 프랭크가 거의 뭐 쓰레기 취급받고 있었구나. 페니도? 아 페니는 괜찮지 않아요? 아 재전속 속도가 느리고 딜이 애매하고 사거리가 너무 짧다. 자 대망의 실버전 페니로 뚫어보자. 얘 도와줘야 돼. 얘 도와줘야 돼. 오케이. 아야. 와 사거리가 짧긴 하네 진짜. 안 돼. 아. 여기다 대포 깔아두자. 시야 있는 애들한테 자 때려주고. 대포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다르다 이거야. 바로 대포 발사! 나라라랑. 야 얘들아 야 이거 맞냐? 이게 발사! 그렇지. 야 내가 수비하는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좋아! 대포 뚜시 나이스. 이거 내가 잘 지킨 거 아님? 여러분? 좋아! 실버 입성! 영웅! 코인까지. 오늘 티어별 브롤 성능 체험 결과. 저 같은 초보는 잘하는 브롤러가 그냥 티어 높은 브롤러인 것 같습니다. 휴파이크 휴로디에 이은 다음 또 차세대 브롤러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고고링.